손예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가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원주에 교육이 있거든요. 이따 저녁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앞에서 보이는 사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호텔 인터불고라는 원주에 있는 호텔이고요. 여기는 제가 1년에 한 2, 3차 수씩 꼭 가는 곳이에요. 한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그 교육을 보시고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교육 대상은 뭐 평가관리자라던가 행정관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팀빌딩,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일찍 도착했어요. 집에서 마중 하지 못한 화장 일정도 하고 늦을까봐 아까 집에서 화장 다 안 하고 인원이 한 6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서 팀별 조별로 역할 정해서 입술이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를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좀 마련했는데요. 에듀이너스 컨설팅 대표이신 손혜진 강연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좀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혜진 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강의하고 나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막 펄펄 나요. 근데 서울 가는 길이 아주 길 것 같아요. 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발 안 아프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구두로 하나 신고 제가 요새 꽂힌 음료가 있는데 공차 버블티가 공차가 너무 먹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4분 거리에 있다. 공차를 먹으면서 서울에 가면 아주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차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밀크티 펄 들어간 거예요. 사이즈는요? 밀크티를 사왔습니다. 요새 버블티에 꽂혀가지고 자 이제 먼 길을 반주 원주 고속도로 서울 1가스만 가보겠습니다. 타피오카가 맛있어요. 지금 도착했고요. 벌써 저녁이 해가 다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지금은 8시 40분. 얼굴이 너무 빨갛게 나오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귀걸이를 딱 제거할 때 이때가 제일 아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이 다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귀걸이가 사실 많진 않은데 제가 쓰는 귀걸이는 딱 세 개입니다. 이거 예전에 선물 받은 정장에도 하기 괜찮아서 또 하나는 정장에 가장 무난하게 어울리는 진주 귀걸이. 이것도 스와로브스키인데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같은 것처럼 이런 거 해야 되나? 에잇? 손이 불편하네. 하여튼 뭐 이런 거 딱 네 개 저는 귀걸이 쓰거든요. 그리고 시계는 진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 이거. 이거는 면세점에서 좀 저렴하게 샀는데 그냥 가죽 시계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돼서 근데 이게 제일 정장에 어울려요, 시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크 제이콥스 건데 이것도 정장에 잘 어울려요. 여름에 많이 쓰는 얇은 게 저는 어울리더라고요. 시계는 딱 이 두 가지 씁니다. 시계를 사실 강의할 때는 필요해요. 시간 볼 때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있는 곳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 뭔가 시계 딱 하고 이제 하면은 느낌이 뭐 저만 느끼는 걸 수 있는데
지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봤거든요. 이게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잘 어울리게 착용한 사람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나도 강의할 때는 꼭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계입니다. 액세서리를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아요. 이런 귀걸이도 막 화려하고 이렇게 막 샤랄라한 것보다는 그냥 딱 튀지 않으면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요. 렌즈를 끼는데 안경 낀 모습까지 보여드렸으면 유튜브에서 다 공개한 거죠. 바이.